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제외하고 시카고 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는 훤칠한 키의 클래식한 라인이 독보적인 브리안 존슨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빅네임들은 출전하지 않았던 프로쇼이긴 하지만 브리안의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이 되겠습니다.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한 사이즈의 팔과 하체, 가슴 근육의 볼륨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도 유리한 고지에 위치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는 허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80년대 바디빌더 브라이언 뷰캐넌을 연상케 할 정도로 심미적으로 우수한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안 존슨의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카고 프로를 앞두고 시합을 포기한다느니 은퇴를 한다느니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지만 키온 피어스는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212 바디빌딩, 즉 97kg 제한 체중이 있는 212 바디빌딩에서 첫 번째 데뷔전을 갖는 키온 피어슨의 체중은 202파운드, 즉 91.6kg 정도가 되었습니다. 프리저징에서부터 중앙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위치 변경이 없었던 키온 피어슨의 우승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여졌습니다. 키온 피어슨의 좌측에 있는 어스틴 커 선수가 2위를 했고 우측에 있는 노엘 아담이 3위를 하였습니다. 프리저징을 마치고 파이널에서는 어스틴 커 선수와 탑2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교 심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전면에서 보여준 키온 피어슨의 근육의 분리도가 어스틴 커 선수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뷔 전임에도 불구하고 키온 피어슨은 측면에서도 엄청난 사이즈와 볼륨감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바디빌딩으로 약 10kg의 증량을 이룩했음에도 전면과 측면에서 훌륭한 다이어트의 수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후면 포즈에서는 약간의 보완할 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후면에서의 너비와 두께감은 212 바디빌더인 오스틴 커 선수보다도 넓고 두터웠습니다. 다만 후면 하체 부분에서 다이어트 강도를 조금 더 끌어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3위를 했던 노엘 아담과 비교를 해보아도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강도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데뷔전이고 급하게 사이즈를 올린 탓에 다이어트의 강도를 확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키온 피어슨이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로써 2019년도에서 2020년이 되면서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을 했던 키온 피어슨과 조지 피터슨 모두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팬츠보다 둔부의 노출이 심한 보디빌딩 팬츠이기 때문에 키온 피어슨의 약점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키온 피어슨의 코치인 도리안 해밀턴은 안투안 바이아에 이어서 두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을 올해 이룩해냈습니다. 1년 안에 이룩해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사이즈 증량을 이룩해내면서도 쉐입을 유지한 키온 피어슨의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또한 작년 2019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4위를 할 때까지 내추럴로 프로무대에 임했다는 키온 피어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시카고 프로의 맨즈 오픈 보디빌딩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